이제 제가 전한 말씀을 좀 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오셔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신다면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참고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부터 오늘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꿰뚫는 약 3, 40분 동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의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대언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생각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제 감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은 나사로 같은 자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버리는 이런 기적이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최장기간 동안 책이 기록된 한 권의 책은 한 대 묶으면 성경 66권. 이 책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최장기간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 성경을 우리한테 책으로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글자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무도 이 말씀만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겠고 기록된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6절에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더하고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은 어느 만큼의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비중을 두고 있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마치 인생의 나침판이, 신앙의 나침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할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특별히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실 때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꾸만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감정은 말라져 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인데 여러분이 간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란 말은 흔히들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 한 시간 동안에 약 30, 40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성경에 바울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것이 간증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관해서는 이 여자가 이혼녀인지 유부녀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성경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부터 이 여자는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밖에 살던 그 시대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부터 안 있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은 간섭하시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교회는 왜 존재하며 교회는 왜 그렇게 필요할까? 요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집에서 혼자 믿습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혼자 성경을 읽으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이유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전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꿰뚫겠습니다. 약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구절을 얘기한다면 약 40구절 가까이가 오늘 이 시간에 각 시대별로 소개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던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죄가 문에 엎드리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은 죄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저주의 문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사망의 문입니다. 성경을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삼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실에 관해서 신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인에게 어떻게 해서 아벨을 죽이게 했을까요? 다시 신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연히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생각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육신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 집어넣습니까? 예수 죽여라. 이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가인의 생각 속에 아벨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누가 넣었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마귀가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도록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최초로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최초로 살인한 자인데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인가요? 가인입니다. 가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인은 겉으로 드러난 살인자는 가인인데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죽이도록 조종한 자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숨어있는 이 살인자 마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문은 분명 저주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 저주의 문, 사망의 문.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다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엎드리는 곳에 마귀가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드나드는 문, 이 문 들어가면 분명 마귀한테 잡힙니다. 이 문은 지옥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크고 작은 집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지 문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어느 나라든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공항을 지날 때 문을 출입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집이 판잣집이든 대굴 같은 집이든 어느 집이든 문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축복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문이 있고 행복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 문, 그런데 이 문이 바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했는데, 그러면 이 문을 들어가면 반드시 저주의 문이며 죄의 문이며 사망의 문이며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밖에 살 때, 예수 모르고 살 때 지옥 가는 인생길, 그 길을 우리가 떠나들었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 죄가 문에 엎드려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제 출국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 땅, 애굽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것은 검다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430년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하신 말씀이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합니다. 왜 문에다가 피 바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했는데,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데 그 문에다가 피발라라는 것입니다. 문 좌우 설주 사방의 문틀 전체 피바릅니다. 문지방에 피바르면 문지방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온통 사방이 전부 다 피로 범벅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의 피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사단 마귀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이곳에,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데 여기다 피발라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의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 피만 그 집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집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이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 데려갑니다. 이 집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발랐던 이 피, 이날을 가리켜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날 양이 죽었는데, 이 유월절 날 양이 죽은 이 사건이 약 1500년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적인 사건이 모세시대에 1500년 전에 이 사실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에다가 피발랄까요? 이 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왜 문에다가 피발합니까? 이 문은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은 마귀가 함께 있습니다. 분명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의 피가 문설주 문연방에 발라졌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죄, 바로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발랐더니 이 피 발른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이 죄를 짓고 나왔을 때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은 이 문은 지옥의 문, 사망의 문, 죄의 문이 저주의 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약의 피가 그 피가 발라질 때에 이 문은 더 이상 죄의 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으로 바꿔졌고 축복의 문으로 바꿔지며 구원의 문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은 교회 생활하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모세시대는 약 3500년 전인 사람인데 지금 그때 유월절 양 사건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현장에 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간 그 집에만 있는다면 내게 구원이 있을 것이고 유월절 양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노예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노예 같은 인생 살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신다 했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곳이 어딘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본체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피가 있는 바로 그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대상을 보지 않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피가 그 집에 있느냐? 발라져 있느냐?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집 안에 발랐습니까? 아닙니다. 문 밖에 문설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우리에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이 보입니까? 교회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 피가 그 교회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예수 피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우신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사망은 물러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피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내게 성령이 계신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몸이라 했는데 그런데 내게는 예수 피가 있습니까?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 피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내가 수고하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교회라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까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이분에게 주어집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진정한 봉사자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봉사자는 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듣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 직분자가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봉사하십니까? 당신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봉사, 교회 편에 들고 목사님 편에서 일을 하시려면 때론 욕먹습니다. 돌도 맞습니다. 그 각오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말씀합니다.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네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두 번째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이 땅에 저주를 묶어버리고, 가난을 묶어버리며, 질병을 묶어버리고, 세상 잡된 거 다 묶어버리세요. 정욕적인 거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푸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망 권세를 풀어버립니다. 지옥 권세를 풀어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십니까? 가인에게 죄가 문이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 문이 죄의 문이었는데, 이 문이 저주의 문이었는데, 이 문이 마귀의 문이었는데, 이 문이 사망의 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문설주 문인방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가 발라짐으로 저주의 문이 바꿔져서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문이 변해서 생명의 문이 됩니다. 이 문 주인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3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에 엎드려졌던, 죄의 문을 들어갔던, 사망의 문으로 드나들던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의 문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는 사망의 문에서 일어났어요. 거기 죄의 문에 엎드린 자들 아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말씀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망의 문으로 지나서 피를 바르신 어린 양 예수 피가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졌더니 성경 감사합니다. 부끄러웠던 죄의 문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지옥 같은 문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면 그는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8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문이 변하여 생명의 문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던 문이 천국의 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돌자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돌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7절에 하신 말씀이 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다. 만군이라 했습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죄의 문이 변하여 사망의 문이 변하여 마귀의 문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 뜻반죽거리시 복을 받으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피가 발라진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는 오늘도 그것에 내가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시편 118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의 문, 오늘 생명의 문, 축복의 문, 믿음의 문을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문을, 그곳을 드나들던 나를 천국 문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더 이상 사망문을 드나드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은, 따라하세요. 이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 이제 가인이 죄가 엎드려진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난 믿음의 사람, 나를 가리켜 나를 부르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의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의 축복 어디까지 갈까요? 이 땅에서만 이 문의 축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이 전부 12개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가야 천국 들어갑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12 진주문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 문이 전부 다 진주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진주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았더니 만나를 내리시는데, 따라하세요. 만나는 진주와 같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진주와 같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진주와 같다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입니다. 이 문이 누구 문이에요? 진주가 만나라면, 만나가 진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진주는 예수님이에요. 소개합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값진 진주는 지중해 가장 깊은 곳에 약 1500m 해저 아래에서 서식하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조개를 소개합니다. 이 조개 살은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연합니다. 조개가 먹이를 찾으려고 입을 꿈뻑꿈뻑하다가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다른 먹이를 찾다가 모리알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조개살에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개살은 액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조개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쓰라리고 아픕니다. 상체가 계속 깊이 파들어갑니다. 조개피는 흰 액체입니다. 계속해서 조개살을 파고 들어가는 이 모리알 같은 이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조개피가 피를 흰 액체로 흘리면서 이 모리알을 싸기 시작합니다. 상체를 피를 흘리면서 쌀 때에 나중에 이 피가 이물질을 싸고 있는 이 피가 10년, 20년이 가면서 이것이 진주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주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주같이 가장 귀한 보배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문을 통과하는 천국문을 지나가려면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현장을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월은 흘렀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가 없는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내가 샀느니라.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내가 가진 것을 평생을 내가 공돈탑을 쌓아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다 투자한다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다 바친다 해도 결코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투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익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만 종약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은 이 모습이 되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야? 너 엘리야냐? 아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소리라고 말합니다. 너 이름 뭐냐? 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소리로 남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자신을 교회에서 드러내면 목사나 성도가 자신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가려져버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자꾸 앞설 때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내 가정이 살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언제 떠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떠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난다면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람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가장 보람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피가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